고등학교 시절 첫 번째 친구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let's get it! 전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님. 아, 이 친구 굉장히 긴장할 것 같아요. 예, 제 고등학교 친구인데요. 제 고등학교 시절의 성격이나 그때 제가 어땠는지를 갖다가 아주 진중한 목소리로 풀어줄 남학생입니다. 한번 통화해보도록 하죠. 저와 성격이 정반대인 친구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민우.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민석아! 여보세요? 어. 아, 미안, 나야, 민석아. 어. 우리 민민민 하이브리드 라인 3월 2주차에 첫 번째 지인 전화 콘텐츠 손님입니다. 박수! 여보세요? 어. 적당히 당황했는데. 아, 일단 자기소개 먼저 좀 부탁할게. 아, 그 방송 지금 하는 거야? 지금 하는 거야. 아. 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아, 지금 이제 254분에 손님이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민우 고등학교 친구 성균관대학교 다니는 박민석이라고 합니다. 네. 아, 뭐야? 아, 뭐, 어? 일단은 너가 또 내 고등학교 때 또 친구 아니겠습니까? 아, 그치. 아, 주장이 아니고 여러분들 좀 이해 좀 부탁드리고, 민석아. 고등학교 내 시절을 너가 정말 낱낱이 지금 털어줘야 친구분들이 좀 이렇게 재미를 느낄 수 있으니까. 정말! 나 이제 생각 안 하고, 나 솔직히 어제 뭐 주작한 거 하나도 없잖아, 그치? 그치. 아, 고등학교 때 뭐 니 그냥 내 모습을 낱낱이 그냥 가감없이 얘기해주는데 고1 때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낱낱이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어땠죠? 그냥 아무거나 얘기해도 되는 거야? 아무거나 얘기해도 돼. 아니 그때는 약간 좀 너가 이제 아무래도 한참 좀 안 좋을 때였잖아. 뭐가 안 좋았지? 야, 민서 뭐가 안 좋았지 내가? 너 이제 아무래도 그때 이제 좀 친구도 없고 살짝 그치 좀 아쉽게도 그치? 아니 친구 내가 없었나 내가? 아 살짝 좀 약간 적응에 힘들 때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왜, 적응을 왜 힘들었지 내가? 아 그때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제 너가 뭐 한참 이제 초반부터 무슨 공부해야 된다고 이제 좀 사람들을 멀리해서 멀리했다고? 사람들을 좀 멀리 해가지고 진짜로? 아 그럼 너가 그때 뭐 해줬지 나한테? 아니 나는 그냥 이제 너랑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우리 동아리도 같이 하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이제 아 민우 좀 같이 껴줘라 약간 이래가지고 껴서 놀라고? 아니 그래가지고 축구할 때도 같이 껴주고 이랬던 적은 있었지. 야야 아 축구 야 근데 나 축구는 좀 어땠냐 실력이 그때? 축구 그때 솔직히 이제 껴줄 상황은 아니었지만 담임선생님께서 좀 부탁을 하셔가지고 무슨 소리야 아이 청산 뉴스네 드림이 야 뭔 소리야 야, 아 이건 100% 싫어하지 에이 이건 인정해야지 인정하라 스피드는 근데 그 빠르기는 거의 뭐 거의 가레스 베어급이었잖아 뭐라고? 누구? 누구? 야 민석아 같은 동아리였다 그랬잖아. 그래서 나 좀 어땠는지 좀 얘기 좀 해줘. 막 멋있는 거 위주로 그 해줘봐. 약간 멋있는 걸로? 그 되게 멋있었던 거 있잖아. 그거 위주로. 뭔 말인지 알지? 그거? 좀 할게. 그치. 너가 좀 깐지나는 역할 많이 맡았잖아. 센터 좀 많이 하고, 그치? 센터? 그치. 방송 댄스 동아리 있잖아. 우리 방송 댄스 동아리. 그치. 우리 한참 비스트 이때니까 우리 때면. 야, 비스트 언급 좀 자주 부탁할게. 비스트 언급. 민서가. 비스트 그러네. 그치. 오케이. 언급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치. 인피니트랑 그때 누구냐? 동방신기 이제 동방신기도 좀 언급 자주 좀 부탁드릴게요. 좀 약간 좀 과거 같은가 동방신기 자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맡은 역할 뭐였어? 너가 이제 최양창민 해가지고 이제 또 신입생 환영회 때 터트리고 이랬던 그렇지 그 얘기 하는 거야 내 말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지? 아니 그렇게 주작한 듯이 얘기하지 말고 자식아! 그때는 의외로 갑자기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솔직히 우리 다 놀라긴 했지 애들이 솔직히 그 동아리를 띄우는데 내 영향이 좀 컸다 안 컸다? 너도 있었지 지분이 있었어 충분히 Let's get it, man. 야 민석아 첫 번째 통화를 해줬는데 멘탈 오지게 잘 부셨다 자 일단은 민석아 어제 얘기한 거랑 사뭇 다르네 내가 이런 얘기 하지 말라 했는데 거의 김민호 왕따설 플러스 손 때문에 개 나댄 사람으로 찍혔는데 정말 고맙다 미치도록 고맙고 야 민석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좀 하고 전화 끊자. 아, 너에 대해서? 응원의 한마디 좀 부탁할게. 아, 오케이, 오케이. 훈훈하게 마무리하자. 얘기하지 말고 그거 하지 말고. 아, 근데 진짜 널 투표하고 있는 거 되게 보면 대단한 거 같고, 어떻게 저런 거를 이 나이 때 하지? 싶기도 하고. 아니, 너 말 오지게 버벅거리는 애 아니야? 아니, 오늘따라 말을 왜 이렇게 잘해, 이 자식아. 아, 오늘 좀 약간 그런 거 살아있나? 어쨌든 열심히 하고, 민우야. 아니, 민서 괜찮다, 좋았다, 지금. 나 50명 추천 들어. 야, 민서가. 야, 끝나고 연락할게. 야, 고맙다. 나 밥 한번 먹자, 민우야. 알겠어. 나랑 갈게? 나 자주 보잖아, 그지? 밥 내가 자주 사잖아, 그지? 민서 끊을게. 이 정도만 들으면 될것 같고, 이 정도만 들으면 될것 같고, 사실 별로 안 친해요. 별로 안 친하고 제가 그냥 처음에.